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먼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비전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후보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의원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홍 이장단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홍전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선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구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환 새마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인자 새마을 분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혁준 호범 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한참 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자주 인사도 못 드리고 한참 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반갑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시정보고를 이제 1년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요. 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만에야 시정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것도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이마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우리 그 부서장님들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윤상모 회계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문 건설과장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연근 농경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석 소통홍보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관내에는 14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1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정보고 드리고 나면 예, 두발읍만 남았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다 하지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예, 이제 거의 마무리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정담회 할 때 시청 공연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예, 색소폰 연주를 아주 예, 아주 멋지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부면장님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 그 동호 회원들 연주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성함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게 너무 예, 감사하게 예,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장소를 그래도 여러 번 왔는데 오늘따라 이게 유난히 좀 지속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예, 준공되어서 이제 호범 면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모이실 수 있는 그 청사가 빨리 좀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청사가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그전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년도 9월 15일 우리 그 복숭아 축제를 이렇게 취소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벌써 2년이 다 넘은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게 곧 끝나겠지, 또 빨리 끝나라 이렇게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청 집무실에 앉아서 책만 보고 연구하는 그리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토의만 하는 행정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작년도부터 그러면 관내에 421개 마을이 있는데 좀 다니면서 한 마을 한 마을 찾아다니면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그리고 분회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이 네 분을 모셔서 주민들이 이 동네를 예, 기반으로 해서 생활하시는데 동네에서 발생하는 그 생활 불편들, 수건 사업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 듣고 그 숙제들 중에서 예, 마을 자체에서 해소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요. 그렇지 못해서 이천 시가 꼭 예, 이렇게 공적인 숙제로 삼아서 해결해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구별을 해서 예,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이천 시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각 부서마다 그 내용을 예, 업무 분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 그 이장님들께 이렇게 이 통장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이천시에 대한 그간의 그 대외적인 평가가 지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저는 그러한 대외적인 평가 지표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작년부터 관내에 있는 421개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정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답답한지 이것을 듣는 예, 발품 파는 그 행정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고요. 저 자신도 이제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마을을 방문해서 이천시 행정이 정말 현장 중심의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 정말 옳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앞으로도 예,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행정은 예, 거창한 행정, 화려한 행정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다른 타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피하진 않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원하시는 내용으로 그러한 그 행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는 물론 우리 이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장점도 있고 지역적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재정 상황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그 재원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 간에 또 직역 간에 여러 가지 사회 계층 간에 이해 충돌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후보명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이천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주요 지역 발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후번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천시는 14개 읍면동인데 창전동하고 모가면이 예, 시범적으로 먼저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을을 다녀보면 그것이 시골 마을이 됐든 도심지 마을이 됐든 요즘에는 혼자 사는 그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한데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독거 어르신들께서 벽에 못을 박아서 예, 뭐라도 걸으려고 하면 그런 행위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예,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독거 어르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자 사시는 그 시민들 중에서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똑같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우리 이천 시민인데 그러한 시민분들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 불편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예, 찾아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 찾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 시민분들을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보다는 14개 읍면동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들, 또 거리가 더럽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예,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은 예, 주로 경기도, 예, 중앙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14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전체 다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위에 올려서 설득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 전 읍면동에 대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예,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민자치에도 뭐 워낙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 놓치고 있거나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반 전에는 예, 시장이기 전에 공무원이기 전에 예,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순수한 시민이었고요. 그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시민들과 저녁시간에 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면 예, 사실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행정 불신과 그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큰데 그 바닥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예, 알게 됐습니다. 행정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의 기반은 시민들이 대신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스스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 우선순위도 너무 틀리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 시민들 눈으로, 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행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재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필수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가용 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시에서 시장이 개입하거나 이러지 않고 읍면동장이 중심이 되고 또 시민사회가 읍면동별로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서 주민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후반면에는 2022년도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라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호원면에 그 주민들이 일정 수가 모여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 순서는 A가 1번이고 C가 2번이고 B가 3번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이천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의회와 상의해서 우리가 정한 그 금액의 범위 내라면 그것을 예산을 집행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이 되고 또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들 이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전국을 다 보더라도 법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거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부터 정말 전면적으로 1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예, 아주 힘차게 좀 밀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천시에서도 예,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시작은 결코 이천시나 면처럼 공직사회가 예, 중심이 돼서 우선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가 그 의지를 내고 예, 실천해 나갈 때 네,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년에 이렇게 또 힘차게 출발해서 아주 멋진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우리 주민자치회를 보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료된 사업 그리고 주요 지역발전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곡 1, 2 동호천 도로 확포장 사업 동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단천리에서 안평리까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그리고 이미 그 유산리에서 고단간 도로는 정말 그쪽에서 오는 그 통행량이 예, 시내로 접근하는데 또 호법과 마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좀 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법면 네퍼츠공원의 다목적 운동장 예, 이 조성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호법 숲길 만들기는 예, 이건 순수하게 우리 그 호법 면민들이 시민사회가 예,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산 지원을 해드렸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 하루가 다르게 또 한 해가 다르게 정말 멋지게 단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 지역 발전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봄에 예, 호법 행정복지센터를 다 지어서 여러분들을 우리 호법 면민 여러분들을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뜰마을 정비 사업은 송갈 1입니다. 송갈 1이죠? 예. 네. 1인지 좀 들으세요. 송갈,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예, 송갈 1, 2. 1, 2의 그 아주 예산도 16억 7,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아주 멋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송갈 1, 2에서 이 사업이 정말 예, 이 예산 들어간 투입되는 예산도 그렇지만, 아주 멋지게 좀 그 마을이 개선이 되어지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이기는 하겠지만 이 세금을 쓰는 일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처럼 쓰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도 그 점만큼은 예,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산리에서 주민이관 도로 개설 공사, 예, 이것도, 내후년까지, 잡혀 있는데, 서둘러서,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것도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 마음에는 좀 너무 느립니다. 예. 그러나 또 우리 예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라, 재촉은 하지만, 예,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단천리 도로 역시 확포장 공사고요. 호법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평리에서 매곡리간 농어촌 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주민참여 예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와 맥은 다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제가 취임하던 민선 7기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14개 읍면동, 각 읍면동별로 15억 원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너무 개입하지 말고, 예, 우리 마을의 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공정한 그 역할을 좀 맡아서 해서, 그 지역별로 알아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15억씩, 예, 마을별로 이렇게, 읍면동별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15억 원의 호법면에 15억 원이 배당이 됐는데 2021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써왔나 이렇게 봤더니 예, 시설 설치 및 보수 예, 거기 17%, 도로 정비 23%, 마을 정비 37%, 뭐 방송 장비 이게 스마트 방송 장비입니다. 그걸 하는데 23% 이렇게 이거는 이장님들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 2010 전체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올해 지역 발전 주요 성과 부분인데요. 예, 사실 우리 이천에서 가장 멋진 그 시민들의 휴식처 그러면 설봉공원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설봉공원보다도 더 보물 같은 곳이 바로 북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장에서 저 이제 백사까지 거기 지나면 어딜죠? 이제 그렇게 가면 남한강 이포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의 이 복하천을 보면 다른 도시에 있는 하천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생태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다른 도시 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강일수록 예, 수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하천의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변에 농경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강 이제 그 해당 읍면동별로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그 정말 설봉공원을 가지 않아도 마음껏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원이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예, 복하천을 정비하는 사업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더 멋지게 예, 완성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는 예, 올해 인공폭포하고 음악분수를 조성해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사실 거기에는 2년 가까이 그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다 예,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예,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향도 있어서 더욱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천의 시민들의 이제 그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수건 사업들이 예,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천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던 그 삼봉국도가 정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거를 예, 이천시에 넘기고 삼봉국도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따로 만들자 해서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창원을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충주로 가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져야 연결을 시켜야 예, 명실상부하게 삼봉국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의 609 구간은 또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거를 공사를 다 이렇게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609 구간에서는 다시 원래 삼봉국도로 내려와서 장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천시와 예, 도와주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비 타당성 점수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천 시내에서 저 2포로 가는 예, 국지도 지방도 70호선이죠. 예, 그거가 정말 거기도 그렇잖아도 막히던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뚫리고 거기 IC가 생기고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문정 IC가 생기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그 순위에 밀리고 해서 확정되지 못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확정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제는 예,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저도 국회도 달려가고 기재부도 달려가고 해서 이제 막판에 지금 내년에 빨리 저 설계비라도 확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곧 예, 좋은 소식이 걸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천 시내에서 예, 대월, 모가, 설성 가는 그 329 지방도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이지 경기도 예산을 예,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에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대포 동지역까지는 본래 거기도 다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이천시가 좀 부담할 테니까 빨리 순위를 당겨서 진행하자 해서 그 세 가지 이천시민 전체 아주 간절한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수건 사업이 모두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택 구발 강릉까지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을 거고 예, 중부 내륙 철도도 예, 구발에서 충주까지 가는 그 KTX가 올 연말에 개통된다는 소식을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이천이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그냥 고속도로, 뭐 국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주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정뿐만 아니면 정말 이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고 기업을 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는 이 고속도로와 국도 같은 그런 그 도로보다도 철도교통이 예,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환경, 수질, 대기, 이와 관련해서 너무 큰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 철도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강선이 우리가 경강선을 타고 서울에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이미 KTX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하고 원주를 이어놓으면 이제 이천 시민들은 강릉까지 가는데 자기 차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KTX를 타고 갔다가 오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확정은 되었고 빨리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예, 이천에서 고발해서 예, 평택 동탄까지 가는 더 나중에 더 지나가겠죠. 그럼 서양으로 가는 일도 이제는 열차를 타고 가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철도는 올해는 충주까지 먼저 개통을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가는 그러한 KTX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의 정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통영을 가고 거제를 갈 때 우리는 예, KTX를 타고 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GTX, 우리 경강선 GTX, 우리 이천, 광주, 여주, 원주 시장이 함께 모여서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릉에서 오는 그 KTX 타고 최종적으로 가는 게 예, 수서역까지 가게 됩니다. 저기도 중부내륙철도 타고 통영에서 오는 열차도 마찬가지로 수서역까지 갑니다. 지금 설계대로라면. 그런데 수서에서 우리가 가면 수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서를 지나서 서울 어딘가에 가게 되겠죠. 그때 수서역은 GTX-A 노선의 중간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GTX-A 노선의 그 어딘가에 가야 된다면 타고 오던 열차를 내리지 않고 그 열차를 타고 가고 싶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예. 거기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분담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연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든지 뭐 내년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예,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도 하지만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좋은 소식을 꼭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고속철도 관련한 그 도로 인프라가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천 터미널에서 이제 호법 지나서 마지막 강남역 가는 이제 광역버스입니다. 이거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2018년도 이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까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G2100번이라는 광역버스가 개통이 돼서 이천에서 잠실역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그 전에는 9시 반만 넘으면 서울 같은 우리 이천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를 밤늦게 타고 와서 택시를 불러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천 시내까지 오는 광역버스를 좀 늦게까지 좀 다니는 거를 해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G2100번이 작년에 그런 목적으로 개통이 되고 그것이 승객이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높아서 우리가 또 하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강남역까지 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강남역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를 했는데 우리 이천시는 서울시는 양재역까지만 예,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강남역까지 가면 여러 가지 뭐 자기들 마이너스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광에서는 역시 우리 이천시에 손을 들어줘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예, 조만간 바로 다니겠습니다. 성남 방언관 자동차 전용도 유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있는 동이천 IC는 그 예, 거기에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특별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예, 보건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 문제로 와 있어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위축됐던 그 경제 때문에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천 씨가 예, 알뜰살뜰 예, 모아뒀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예, 좀 빼서 지난해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15만 원씩 드렸고요. 올해도 예,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에는 또 시민들 중에는 아주 더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더 힘겨운 시민들에게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타겟을 정해서 지원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를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느 시장이 선거가 있어서 이거 주는 거다. 그러니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아, 이천시 재정, 예, 곳간이 거덜나서 또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이천시는 재정 여건이 좋고요. 그동안도 빚이 많지는 않았고, 적게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갚은 상태고요. 지금은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사실은 이 코로나만 아니면 이 돈을 좀 다른 데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급하니까 여기에 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정 운영 방향은 뭐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생활이 행복해지게 해달라. 우리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예,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시민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거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요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바로 시민 불편, 지금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이거가 시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421개 마을을 다니면서 분명하게 느끼고 배웠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고, 그래서 민생 안정과 회복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 반도체 벨트, 이거는 예, 1982년도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여주하고 비교하진 않습니다. 꼭 용인시하고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천시가 더 컸는데, 야, 지금은 용인시가 이거 뭐냐? 도대체 이천에 성취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게 많은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1982년도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됩니다. 그거가 제정되기 전에는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천시도 할 수 있었고요. 용인시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없었고, 이천시가 할 수 없는 거는 용인시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체를 그때만 해도 벌써 이미 그 대한민국 절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처럼 인구가 이미 너무 많아서 폭발 직전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도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를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지역을 정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게 바로 용인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거기 인구도 받아내고, 인구 받아내기 위한 인프라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장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이런 그 성장관리권역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예,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주민 전체가 먹는 그 상수원, 팔당 상수원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환경만 중요시하는 자연보전권역인데 우리 이천시가 안타깝게도 그때 이 복하천이 있고 청리천이 있고 양하천이 있다 보니까 자연보전권역에 여주, 양평, 가평, 광주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을 묶여서 그 다음부터는 용인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천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거기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우리는 순수하게 이천이라는 도시가 여주, 양평, 가평과 함께 환경만 중요하고 생태만 중요하고 그래서 생태 환경 벨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연말에 대한민국에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 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적용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천시는 생태환경 별지에서 빼서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성남처럼 반도체 도시에 속하는 것을 인정한다. 네, 그 성격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됐는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있지 않냐.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 이천시인데 어떻게 환경만을 중요시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이천시를 환경 생태 벨트에서 빼서 반도체 벨트로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들이 합쳐서 같이 제안을 한 겁니다. 도시가 모이자 시장들이 만나서 이 반도체 도시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모여서 그 과정에 있고요. 특별 지방자치단체까지 구성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예, 중립택지 개발 사업은 땅을 파보니까 신라시대 유물이 나와서 그걸 옮기는 과정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내 주차공간 확보는 정말 큰 문제여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왔는데 세 개는 이미 준공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공설운동장과 남천상가 지하 공영주차장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천상가는 내년 3, 4월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할 거고요. 공설운동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 채워서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천시가 청소년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그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청소년 생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값까지 포함하면 한 5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다 투입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나 우리가 절반 조금 넘게 이렇게 투입해서 이거가 지어집니다. 제1구 앞에 지어지게 됩니다. 빨리 짓겠습니다. 공원도 많이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휴식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시설은 여지와 갈등은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할 겁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푸드플랜사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주분들의 반대는 있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이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천 역세권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그거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장 편리하고 좋은 곳입니다. 비싸지만. 그래서 지주분들의 그 갈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다른 거 안 보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데 관광객 유치한데도 그 농산물 그 직거래장이 되면 그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 시너지 효과도 있겠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매국리 1-5번지에 그 워터호그 캠핑장이 추진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 주신 거는, 그것이 이제 가능한, 왜냐하면 그 부지가 용도가 있고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허벗면을 위한 것으로만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는 그 일정이나 요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네, 안녕하세요. 문해강학과 강진당 진행팀장 정연희입니다. 저도 캠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2022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공원시설 용역 결정 용역과 토지 분석을 진행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호법농인회 분회장 박용선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가는 정담회를 통해서 시정도 알려주시고 또 호흡면의 그 주민들의 의견도 또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자 하는 그 시장님의 그 뜻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호법체육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유네스코 또 송관 2리까지 한 5km의 등산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4호선 그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체육공원에서 한 4,500m 지점에서 그 등산로가 끊긴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됩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저기만 있으면 늘 말씀 주신 거라, 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법면 화이팅! 사랑해요,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